했잖아요. 네. 한국어로 불러드렸더니 박수가 다르네요. 역시. 네, 이건 다 알아들으시겠죠? 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2018, 17회 김포의 수제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주셨을 때 또 무대가 또 빛이 나는 거니까 저희들도 노래할 때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떡하죠? 벌써 마지막 곡을 불러드려야 되는데 더 크게 뭐라고요? 그렇죠. 저는 이런 아우성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 다 마지막 곡이에요. 생각보다 작다. 저의 마지막 곡입니다. 내라고요? 빨리 내려가라고 하시죠. 중간중간 섞여서 네! 하는 분 계시는데 중간중간 계신 아버님들은 싫을 수도 있어요. 아버님들 눈빛이 다 저희한테 오니까 양해 바라겠습니다. 자신감 넘치시는 우리 백인태 씨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잘생겼다고 했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기 또 여성분들 많이 오시고 또 여성분들은 또 저희가 공주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오페라 트란도트에 나오는 공주는 잠못 이루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저희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충분히 만족한 무대 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부탁대로 이거.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 트위터 제가 이렇게 잡았고요. 그리고 기꺼이 잡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곡은 이왕이면 김포시의 문화사절단인 김포시립소년소녀 합창단과 함께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네, 좋으시죠? 네, 앞으로 올라와 보시기 바랍니다.